가면을 써야 할 때가 한 번쯤은 있으니까요. 아니 옆에 저기 아니 저기 들어가는 여기 아니에요. 자리 완전 극구로 여기 아니에요. 자리 아 근데 진짜 저기서 극구만 제가 오늘 치과를 가야 되는데 뭐 치과 가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. 대만이가 어떤 반응하잖아 궁금하네. IM 인텐스 1분기 임시 주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그 계약서가 대국민 사기라는 썰이 있어요.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있어! 이 새끼 뭐라는 거야? 뭐야? 나 화났다. 화났어! 딱 바뀌었다. 돈을 내주지. 그거? 뭐 기기였어? 옆에서 기로. 친구도 오늘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버렸네요. 알려줬어야죠 저를. 잘 알지도 못해. 오늘 알았잖아. 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. 선배님은 이쪽은 신이 안 쓰신 게 아니겠죠 지금? 아니면 와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강아지님이랑 뭐 봤는데 없어졌다. 그리고 그거 괜찮은데. 회장으로 선출된 그 천하의 도비만한 그 방에서 쫄딱 망한 그런 신입이라 검사한테 수갑 채워줘서 잡혀간 그런 전입니다. 벌받아도 싸죠. 더 벌받아. 만족해? 제가 그거 했습니다. 이때 가장 빡 올렸습니다. 야 올려 한 줌에도 올리자. 드디어 또 때릴 수 있는 건가요? 세게 한번 해보세요. 안 아파요. 이대로 막 때리니까 근데 뒤에서 있는 거 같아서 다가오잖아. 선배님 처음에는 그냥 선배가 때리고 있으니까 알게지 하지 말고 멋있게 그냥 낮춰서 가다가 왜? 그리고 시청자들이 제 혼내주고 싶은 두 사람이 있더라고. 농민과 마병과. 맞아요. 농민도 진짜 패고 싶다. 그리고 마병장도 패고 싶다. 맞아야 돼. 맞아야 돼. 말을 너무 잘했어야지. 저는 그냥 치기만 하면 될까? 뭐 하나 만들어봐. 뭐 하나 만들어봐. 아버지 이제 너프다. 아버지가 나오기에는 너무, 너무 오래됐어요, 아버지가. 그런 대사를. 뭐 맞아보니까 맛이 어떤지. 그런 처음으로 조바리를 때리는 겁니다. 너무 신납니다. 맨날 맞다가. 아버지가 아직 인사 못 잡았어요. 허리 왜 이렇게 커? 미소. 아, 이거 한 번 찍었어. 참외. 애국회 X파일. 그것만 말해. 뭐? 뭐? 무서워하겠습니다. 으이씨! 여기는. 귀여워. 싸웠습니다. 농농구를 숨기다가 들켜버렸어요. 싸웠어요. 화가 나잖아.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허준이는 싸움을 못하나봐요. 다 잘하는데 현실이랑 또 다른 거니까. 아이가 지었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안 봐. 처음 봤어요.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. 이렇게 열심히 촬영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벼우시면 농민들
날개를 들어. 이들이 왜 여기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얘기하자. 중준 갔다가 하준. 감독님 스타일이야. 약하준, 강하준. 머리. 지금 제가 고베만을 구하러 갑니다. 포졸처럼 늦게 도착하는 장면입니다. 너무 보고 싶었어, 멜츠. 이렇게 먹는 거 맞아? 입에다 넣었는데. 멀쩡해요. 근데 멀쩡하지 않지. 좀 달라진 느낌으로 치워야 돼. 그냥 멀쩡해요.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약간 변한 느낌이 약간 있어야 돼. 그러니까 태남이는 진짜로 다 버리고 온 거야. 그러니까 느낌이 예전 태남 느낌이 1도 나면 안 돼. 그냥 약간 나는 오늘 되게 멍한 느낌이 연관되는 거거든. 지금 바로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 느낌. 선아하고 공감찬이 마음의 편지라도 쓴 거야? 읽어보지도 않았어. 들여다보고 발만 봤네요. 볼트가 약간 이쪽을 보고 있으면 좋은데. 볼트가 이쪽 볼 수 있어? 나한테 좀만 관심을 줘. 너 너무 낭만적으로 기를 때 일어나는 거 이제 관심 사는. 그럼 잘 부탁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? 가는데 못해나. 안 돼요. 볼트 더 봐야죠. 저 21로. 우인이는 전혀 1도 의심하지 않고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긴 하죠. 장구간이 뒤에 등장한다. 형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죽일 것처럼 다가오고. 어, 뭐 이렇게 키워줘. 너무 암살다 갑자기. 이 정도 딱 서니까 다가가려고 하는데 총을 딱 꺼내야 돼. 다시 없어보여. 너무 연구야. 너무 연구 잘해.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. 같이 가. 같이 가. 같이 가. 죄송합니다. 나 내려가. 삼촌분장하고.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쁜데? 응. 이런데 야 무서워. 갈 때는 멀쩡한데 지금이 좀 이상해. 얼굴 그 다 해. 돈 벌어 왔어? 아니 총선 범인. 아니 진짜. 총선 범인 누구야? 왜? 아유 얘기해봐. 좋아요 사장님 준비하고 있었고.
긴급 체포 절차 따라주시죠, 사단장님. 선배님 연락창에 넣어주면 안 돼요? 너무 이쁘다. 귀여워. 아, 깨알 배. 어제 엄청 웃겼어요. 어제 16개 다 먹었어요. 어제 가발을 이만큼 써가지고 엄청났습니다. 선생님, 한병 한병? 해주시면 안 돼요? 제발요. 군복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멋있다. 그 책상 그 모서리에 서 계시지 말고 약간 그 너무 아니 그 선생님 일로 하나 가게. 내 죄를 얼마나 밝혀낼지 기대되는군. 안녕하십니까. 이 세트도 마지막이네요. 총 7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바에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. 가만히 생각 듣기도 힘들걸? 뭐인가? 힘들었지. 그 사람 말이 길어질 때는 본인이 그냥 힘들어.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차지해야 되는 게 사단장의 자리입니까? 되게 놀리듯이 약간 비꼬듯이 한다. 대답 기다리지 말고 계속 물어보죠. 피고인은 죄를 모면하는 방식이 늘 일반적이군요. 이게 맞네. 매도하는 느낌으로. 사진 뭐야? 응원해줘. 내만 나이. 대만이 편으로 바뀌었어요. 우민이 편이. 처음으로 티켓팅 성공해가지고 오늘 왔어요. 너무 좋아요. 사단장님이 직접 합의를 절단했습니다. 사단까지 지시하셨어요. 노아영 피고인에게 오더를 받았습니다. 모든 건 저 악녀가 버린 짓입니다. 노아영은 진정한 악녀입니다. 근데 사실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문구도 되게 단죄받기를 원하잖아요. 이미 사실 죽일 것도 알고 있었고 교사도 다 관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용문까지도 엿먹인 도배만이 멋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노아영을 죽이려고 용문과 결탁한 도배만은 별로 안 멋있어. 조건 조정만 가능했고 살인 교사는 관련 없던 말씀이시죠.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. 말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입니다. 네가 그랬잖아. 다 시키는 대로 내 이쪽 봐! 여기서 웃음을 하고 문자.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.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. 멋있어지기 있어요? 아, 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? 어색하지? 언니라고 해야 되나? 언니? 네, 멋있으면 언니. 조방사님은 안 궁금하세요? 오랜만에 김민입니다. 저 이제 작업 아닙니다. 조방사님, 조배가씨.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나 할까요? 하나씩 다 끝내지 뭐. 나는 끝낸다고. 결혼해요. 이렇게 가? 결혼해요 우리. 메리 메리미. 뒤에서 유라상이 춤추면서 나라는 제로가 뭐예요? 그러면 내가 할게. 거절 안 할게 이러고 수락. 수락하지. 키스. 다. 근데 수락하지. 하지라고 안 하고 따르게만 돼. 수락. 약간 오빠가 그래 그게 뭐든 하고 박력 있게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. 게 끝나는 오케이, 게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다가가는 게 낫나? 오히려 더 멋있어. 아 그럼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. 내가 그게 뭐든이라고 했어. 그래서 약간 조련 게임이 있으니까 먼저 다가가고.